안녕하세요. 오늘부터 JSP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SP의 개발 환경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SP는 먼저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자바는 2019년 11월 현재 최신 버전이 13까지 발표가 되어 있고요. 네,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사이트에 가서 자바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닷컴 사이트이고요. 처음에 쿠키 물어보는데 수락을 하고요. 검색창에서 자바 치니까 자바 다운로드 하는 페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고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13.0.1을 오라클 JDK 다운로드 클릭을 하고요. 예, 자바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은 지금 윈도우즈 버전인데요. 윈도우즈 EXE 버전. 예, JDK 13.0.1 EXE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억셉트 라이센스 억셉트하고 13.0.1을 클릭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자바 프로그램을 JDK 13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렉토리를 프로그램 파일의 자바로 해도 좋지만 나중에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체인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C 드라이브에 C 밑에 예, JDK13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JDK13 예, 거기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자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클로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바가 설치된 이후에 이 환경 변수를 설정해서 자바 홈 디렉토리를 C의 JDK 13으로 또 패스 컴파일러 디렉토리를 C의 JDK 13의 BIN 디렉토리를 설정해서 아무 데서나 입력을 해도 자바 컴파일러가 실행이 될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netbc 속성 고급 시스템 설정 네, 거기서 환경 변수 네. 사용자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 시스템 변수로 하겠습니다. 시스템 변수에 새로 만들기 대문자로 쓰세요. 자바 밑줄 홈. 네. 그리고 변수 값은 디렉토리 찾아보기로 해서 C의 JDK13. 네. 자바 밑줄 홈, 밑줄입니다. C의 JDK13 확인. 네. 그러면 추가가 자바 홈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가 있습니다. 패스에 편집 눌러서 새로 만들기. 찾아보기 C의 JDK13 BIN BIN까지 확인 C의 JDK13의 BIN 확인을 누릅니다. 예, 환경 변수 설정이 완료됐고요. 자, 그럼 이제 Eclipse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clipse.org 사이트에 방문을 하겠고요. 네, 이클립스 다운로드 눌러서
현재 지금 최신 버전이 2019-09 버전이네요. 여기서 다운로드 패키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패키지. 예, 그럼 거기 보면 우리는 이클립스 엔터프라이즈 자바 개발자 버전을 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윈도우즈 64비트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럼 이클립스가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압축을 풀겠습니다. 예, 압축이 다 완료되었, 압축 해제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들어가면 이클립스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에서 실행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디렉토리를 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서 예, 잘라내서 C 드라이브로 옮기겠습니다. 예, C 드라이브로 붙여넣기. 예, 이클립스 압축을 풀어서 C 드라이브로 옮겼습니다. 예, 이클립스를 실행하겠습니다. eclipse.exe 실행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클립스를 켜면은 워크스페이스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하게 합니다. 예, 여기 기본 디렉토리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디렉토리를 통일하려고 하는데요. C 드라이브 밑에 워크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워크 디렉토리로 예, 작업을 통일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예, C의 워크로 워크스페이스를 변경을 해주시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브라우즈 예, 지금 C의 워크가 없거든요. 미리 만들어 놨네요. C의 워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론치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클립스가 켜졌고요. 웰컴 화면이고요. 처음에 몇 가지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설정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한글 인코딩, 한글이 자주 JSP에서 깨지기 때문에 인코딩을 UTF-8이라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도우의 프레퍼런스. 처음에 제너럴이고요. 워크스페이스. 예, 거기에 인코딩이 디폴트가 이 MS-구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더 누르시고 UTF-8. 됐고요. 두 번째로 제너럴의 에디터에 텍스트 에디터에 스펠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코딩을 기본으로 이제 아까 MS-구사구로 잡혀 있을 텐데요. 여기도 인코딩을 UTF-8로 고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했고요. 텍스트 파일 인코딩 고쳤고, 또 스펠링의 인코딩 속성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웹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CSS, HTML, JSP를 인코딩을 UTF-8로 바꾸겠습니다. 웹에 CSS의 인코딩이 여기로 돼 있거든요. EUC-KR로 돼 있는데요. UTF-8 또 HTML도 UTF-8 맨 위에 있습니다. JSP도 UTF-8 맨 위에 있는 걸로 세 개를 바꿔주시면 CSS, HTML, JSP. 그리고 또 톰캣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tomcat.apache.org 예, 거기서 왼쪽에 다운로드 톰캣 9 예, 톰캣 현재 최신 버전이 9.0.2구네요. 코어의 집, 맨 위에 있는 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네, 다운로드가 금방 되죠. 폴더 열어서 압축을 풀겠습니다.
네, 압축이 풀렸고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같은 이름의 디렉토리가 또 나오죠. 예,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 속에 보면 bin conf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역시 디렉토리를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디렉토리를 잘라서 C로 옮기겠습니다. 네, 그럼 C 드라이브에 아파치 톰케 9.0.29인데요. 이름을 좀 짧게 할게요. 톰캣 9. 자, 그러면 톰캣 9 안에 들어가면 이런 디렉토리들이 보여야 되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설치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JSP01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텐데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입니다. 네,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가 안 보이면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퍼스펙티브라는 것인데요. 눌러서 화면을 자바 2.2로 바꿔주세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러면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화면이 바뀌고요. 여기에 보면 자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보이죠? New Dynamic Web Project. 이름을 JSP01이라고 하겠고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타겟 런타임인데요. 처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New Runtime 누르고 아파치 톰캣 9.0. 네, 그리고 톰캣 디렉토리를 잘 정해줘야 됩니다. 톰캣이 지금 C의 톰캣 9으로 잘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New Runtime에 아파치 톰캣 9.0. 네, 여기를 잘, 또 여기 이름은 상관없어요. 네, 디렉토리를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압축 풀었던 C의 톰캣 9 여기를 찍어 주시고요. 혹시 에러가 있으면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피니시. 네, 이제 설치 완료됐습니다. 피니시. 예, 그래서 혹시 이제 JSP01에서 프로퍼티를 보시고요. 자바 빌드 패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있고 JRE 시스템이 JDK 13으로 잡혀 있는지 13으로 잡혀 있는지 보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혹시 안 잡혀 있으면은 JDK 13으로 잘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우리가 하나 샘플 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웹 컨텐트 밑에 웹 컨텐트 있죠? 거기 비어 있어요. 디렉토리를 폴더를 CH01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new JSP 파일 네임을 hello.jsp.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디터에 코드가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의 작성을 이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 JSP는 기본 문법이 자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등호 퍼센트 퍼센트 부등 이런 걸 이제 HTML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영역인데 이걸 스크립트릿이라고 합니다. 예, 주석은 자바랑 똑같고요. 그때 세미콜론 들어가는 거 똑같고요. 뭐 자료형 문법은 기본적으로 자바 문법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출력하라는 뜻인데요. 메시지란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이게 실행이고요. 자, 실행하면 톰캣 9.0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Next. 예, 오른쪽에 지금 JSP01 사이트가 올라가 있고요. Finish. 서버가 올라가고 있고요. 중간에 이런 기능이 나타나면 허용을 하면 되겠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아마 설정이 제가 지금 설정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인터널 웹 브라우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이클립스 내부의 웹 브라우저로 뜨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윈도우의 웹 브라우저에 보면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다 이렇게 설정하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웹 브라우저 바깥에 지금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웹 브라우저에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클립스 JSP 실행에 필요한 자바와 이클립스와 톰캣을 깔아서 이렇게 테스트로 실행하는 데까지만 해봤습니다. 네,